50의 지혜. 돈을 많이 쓰지 않았는데도 왜 돈이 모이지 않을까요?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은 꼭 자신의 지갑을 확인해 보세요.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들의 지갑에는 공통점이 있어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게 됩니다. 풍수나 영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 통계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알지 못하고 지갑에 두고 있다면 돈이 계속 빠져나갈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갑에서 당장 버려야 할 다섯 가지와 돈을 끌어들이는 간단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지갑과 저축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지갑은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곳이기 때문에 무엇이 들어가도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지갑에 어떤 물건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지갑은 돈을 넣는 장소이고 지갑 주인이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모이는 사람은 당연히 돈을 소중히 여깁니다. 돈을 다루는 방식도 세심하며 지갑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도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돈이 쌓이지 않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돈에 대한 소중함이 낮습니다. 그 의식의 낮음으로 지갑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결국에는 지갑에 쓸데없는 것까지 넣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낭비하던 시절에는 이 다섯 가지 모두가 지갑에 들어있었지만 지갑 안에 내용물들을 정리하고 나서부터 돈에 대한 소중함도 높아져 저축 습관이 생기고 20대에 1억 원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이 자신의 지갑에 들어있지 않는지 확인하면서 동영상을 시청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갑에서 당장 없애야 할 첫 번째는 대량의 영수증입니다. 돈이 쌓이지 않는 사람일수록 지갑 안이 영수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영수증이 있다는 것은 지출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축을 위해서는 자신이 어디에 얼마나 돈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모르면 어떤 것이 낭비인지 자신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낭비를 모르면 지출을 줄이는 방법도 모릅니다. 즉, 저축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비 습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영수증을 확인하고 가계부를 작성하여 소비 습관을 돌아봐야 합니다. 즉, 영수증이 지갑에 쌓여 있다는 것은 자신의 소비 습관을 되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수증을 지갑에서 꺼내는 타이밍은 각자 다르고 일괄적으로 영수증을 쌓아두고 한 번에 확인하는 습관을 가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수증이 쌓이면 마찰로 글씨가 지워져서 시간이 지나면 지출을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영수증을 쌓아두고 나중에 보려고 하면 무슨 글이 쓰여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갑에서 영수증을 꺼내 정리하고 자신의 소비 습관을 잘 다루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갑에서 당장 없애야 할 두 번째는 3장 이상의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는 지출 관리나 포인트 적립 측면에서 정말 편리합니다. 저도 현금은 아예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다만 지갑에 들어있는 신용카드 수가 많을 때 돈을 모으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사용하는 카드가 많아지면 관리가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는 각자 마감일도 다르고 계좌에서 자동 인출되는 날도 다릅니다. 여러 카드를 사용하면 사용한 금액을 나중에 확인할 때 여러 앱을 보거나 명세서가 많이 오기 때문에 꽤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당장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못하면 자신이 얼마나 사용했는지 감이 안 잡힐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신용카드를 3개 이상 사용하게 되면 자신이 어떤 카드로 얼만큼 썼는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황은 심각해져 갑니다.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쓰고 저축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갑에는 자주 사용하는 신용카드 한 장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한 예비용으로 한 장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지갑에서 당장 없애야 할 세 번째는 포인트 적립 카드나 쿠폰입니다. 지갑에 포인트 적립 카드나 할인 쿠폰이 있지 않나요? 돈을 못 모으는 사람일수록 이상하게 할인 쿠폰이 지갑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포인트 적립 카드나 할인 쿠폰을 넣어두는 전용 케이스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포인트나 쿠폰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절약, 저축에 연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건 완전히 틀린 생각이라서 주의해야 합니다. 일단 포인트나 쿠폰은 기업이 손님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포인트가 모이니까 쿠폰으로 싸게 사니까 소비자에게 더 많은 물건을 자신의 가게에서 사게 만들려는 것이죠.
그런 전략에 휩쓸리면 소비자도 당연히 포인트를 모아보자거나 쿠폰이 만료되기 전에 사놓자는 식으로 많은 돈을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게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포인트를 모으게 되거나 쿠폰 소비를 위해서 불필요한 쇼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출도 많아지기 때문에 포인트 적립 카드나 쿠폰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돈이 모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하지만 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절약이자 저축을 하는 거죠. 그 점에서 포인트나 쿠폰은 돈을 사용시키려고 선동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득일 것 같다는 착각을 일으켜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돈을 모으고 싶다면 포인트 적립 카드를 정리하고 되도록 만들지 않는다. 만드는 경우에도 정말 자주 가는 가게만 만들고 절대로 포인트 사용 목적으로 쇼핑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돈을 못 모으는 사람들 지갑에 들어있는 것을 정리해보면 대량의 영수증, 3장 이상의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 카드나 할인, 쿠폰으로 총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는 지갑에 넣고 다니기 쉽지만 돈이 빠져나가는 원인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3가지 모두 지갑에 없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입니다. 영수증은 필요 없고 신용카드나 현금 카드도 한 장만 있으면 되고 포인트 적립 카드가 없어도 불편하지 않아요. 어렵지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작은 지갑을 들고 다니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들어가는 미니 지갑을 들고 다녀보세요. 물론 저도 미니 지갑을 애용하고 있는데 사용한 지 3년 정도 되었어요. 그 결과 돈을 사용하는 방식도 정말 꼼꼼해지고 저축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은 지갑이 작아서 불편할 수 있겠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됩니다. 댓글에 추천하는 미니 지갑을 몇 개 올려놨으니 돈을 모으고 싶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양질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